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여기 안양에 있는 인도권 쪽에 있는 여기 또 실내 테니스장인데 여기가 이제 메타 테니스라고 메타버스 요새 유행하잖아, 맞지? 그래서 메타버스 유행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메타 테니스인가? 와, 엄청 커. 실내인데, 와, 엄청 크다, 진짜. 내가 가본 실내 중에서는 최고 큰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테니스 붐이 확실히 일긴 일었어. 그 테니스 붐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 남정원 씨. 안녕하세요. 남정원 씨, 여기 뭐 하세요? 레슨 받으러 왔어요? 너도 레슨 받으러 왔어? 아니요. 예? 오빠 하는 거 좀 지켜보려고. 감독으로 옆에 한간. 오늘 같이 라이브 하고 사실. 예, 그러니까 오늘 가죠. 우리 나 가르쳐 줄 코치님 누구지? 예. 안녕하세요. 안동 후배라고요. 안동 후배. 경상도 후배네. 네, 저도 경상도요. 그래. 내 후배예요, 여러분들. 경상도 후배가 여기 들어와 너도.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수를 찾아라. 정훈이 봤나? 우리 고수를 찾아라. 봤죠. 사장님한테. 네, 어때요? 그 컨텐츠가 지금.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들이 엄청 좋지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 뭐 일단 양산국의 실력 플러스 겸 이제 전국의 이제 테니스 고수들의 또 그 기술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배우러 다니고 있는데 짧다 오늘 우리 고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타 테니스 코치 김정연입니다. 근데 지금 뭐 고수들이 나온 거라고 해봤자 우리 고옥이 형님밖에 안 나왔지만 가장 젊네. 나이가 어떻게? 저 올해 24살이요. 야, 이게 좋은 거야. 왜냐면 이끌어나갈? 아니 그게 아니지. 고옥이 형처럼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술이 옛날 기술이야. 갑자기 거기 끝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아니에요, 언니. 사실 저는 오늘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네. 왜냐면 키가 나랑 또 비슷하잖아. 키가 나랑 비슷한데 정원이가 항상 불만이 뭐냐면 오빠 키에 있어보는 아니다. 큰 키를 가지고 왜 그거 근데 저는 왜냐면 선수들이 두 분이나 계시지만 제가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강 서브를 한다고 해서 나는 그거는 안 된다고 봐. 근데 그래도 지금 서브에서 그 동호인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조금 고급 서브를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는 사실 너무 타이밍 잡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배울 수 있을까? 내 또 키가 비슷하니까. 네. 네. 어떻게 선생님 오늘 좀 서브 어떻게 좀 잘하신 편인가? 저 원래 서브가 좋았어요. 키가 크면 서브가 좋아요. 그러니까 잘 찾아왔어. 배 껍질 1mm 남을 정도로 싹 긁는 그런 서브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공의 궤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반대쪽 코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네트야. 여기가 네트 기준으로 봤을 때 내 공이 싹 떨어져서 낮게 상상상 가는 그런 거를 나는 원하지. 그런 거고요. 뭔지 알죠? 네, 뭔지.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맨날 걸리고 뭐 뭐가 안 되고 세컨 서브 가면 또 막 결국은 이렇게 놓고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안전하게 좀 안전하게 오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은이도 옆에서 코치 좀만 해주세요. 아니 일단 그 뭐 저도 배우는 건 배우지만 우리 또 구독자분들도 이걸 또 배우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구분 동작이나 뭐 이렇게 좀 설명을 진짜 조금 디테일하게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와. 와. 재우진 않았는데 일단 저가 거의 제일 셌어요. 와. 이게 슬라이스예요? 네, 지금 놓고 있는 게 슬라이스 서브 놓고 있어요. 네. 근데 슬라이스인데
속도가 너무 세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강서브밖에 안 보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숭 가서 퉁퉁퉁 이건데 이거는 숭 이래 되니까 다르죠, 각질이. 숭 가서 퉁퉁퉁은 테니스 왕자에서 아니 아니 일단 제가 하나만 한 두 개만 보여줄게요. 제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니 근데 좀 머네 이게. 네.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타점이 너무 낮아요. 티가 크신데. 아. 그리고 그 공이 떨어지는 걸 치니까 공이 힘이 안 나요. 아. 공이 제일 높았을 때 슬라이스 아무리 깎더라도 높은 곳에서 깎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공이 떨어지고 있을 때 깎으니까 공이 힘이 안 실려요. 아. 네. 그리고 상체도 다 이렇게 흔들리고. 아. 한 번만 천천히 그냥 저를 떠나서 구독자들한테 좀 가르쳐 주는 네. 식으로. 여기서 천천히. 아니 혼자 치지 말고 가르쳐 달라니까. 아니 혼자 치지 말고. 여기서 준비를 자세가 이거예요. 어깨 넓이 정도 벌리고 그래서 이제 테이크백을 뒤로 하고 어깨 이제 여기서 멈출 거예요. 자 뒤로 라켓 열리지 말고 딱 닫혀서. 그리고 토스는 자기 머리 앞에. 머리 앞에 딱 떨어뜨리고 여기서 어깨가 같이 돌아서 나와야 돼요. 자, 어깨가 돌아서 슬라이스 서브는 임팩트 약 공 옆면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살짝 대각선으로 네,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를 이렇게 손목을 깎으려고 하면 안 되고 공 옆면을 밀어주시면 돼요. 공 여기 옆면을 이렇게 쭉 밀면은 어차피 공이 반으로 되고 옆으로 빠져요. 아. 이거를 손목을 이렇게 깎으려고 하면은 아 깎으려고 하면 네.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처럼 그 다 아. 여기 태에 맞고 아. 공이 정확하게 안 맞죠. 하면 아. 공이 옆으로 빠져요. 옆면을 아. 쳤으니까. 연습하실 때 이 자세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바로 가지 말고 여기서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토스를 던지고 옆면을 치는 걸로. 이거는 맞아요 지금? 네. 아, 자 여기서 살짝만 더 뒤로. 네 그죠. 몸이 회전을 해야 되니까 상태로 던지고. 자 토스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토스 연습부터 해야 되는 거. 네 일단 토스 먼저 던져볼게요. 지금 토스가 너무 정확하게 안 한다. 그럼 이 정도면 되지. 자 높게. 그렇지. 지금도 헤드로 여기서 저 밀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헤드가 먼저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돼요. 손목을 이렇게. 아. 방금 그러니까. 이렇게 공... 하면 근데 어떻게 옆을 쳐요? 이렇게 해서 왠지 이렇게 해야지 칠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대로 나가면은 스윙을 하면 그대로 맞게 돼 있어요. 옆면으로. 이걸 내가 이렇게 깎아야겠다 생각하면은 방금처럼 중간에 안 맞고.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깎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아니야? 나만 그래?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토스를 머리 앞에 던졌죠. 여기서 몸이 딱 들어갈 만큼만 들어가서 여기서 그대로 네, 자 그죠? 이거예요 약간? 네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그렇지. 네 와. 일단 서브는 토스가 제일 중요해가지고 네. 토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지금 이제 토스가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떨어졌으니까 네. 오 지금 미치 네. 괜찮아요. 자 앞으로 미는 거예요. 서브를 앞으로. 옆면으로 쳐서 앞으로. 야 근데 이거는 감이 좀 안 온다. 서브를 앞으로 더 옆을 어느 쪽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자, 공이 여기 있으면은 네. 옆면 여기 여기를 맞추셔야 돼. 여기를 쭉 끌고 갈 거예요. 여기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느낌으로는? 공을 옆면을 맞췄죠. 네. 이대로 앞으로 여기 맞췄으면은 이제 스윙이 바깥쪽에서 들어오죠. 바깥쪽으로 와서 이제 안쪽에서 그대로 쭉.
공을 돌린다는데. 네, 그죠. 그렇게 스윙을 당기지 말고 앞으로 일단 밀어볼게요. 옆면으로 맞춰서. 앞으로. 잠시만요. 그러면. 네. 약간 이런 느낌 맞나요? 네. 괜찮아요. 지금 그런 소리가 맞아요. 앞으로. 그렇지. 이런 느낌 맞나요? 네, 괜찮아요. 자, 앞으로. 자, 여기서 팔을 팔만 피는 게 아니고 몸이 같이 돌아 나와야 돼요. 아, 몸이 같이 돌아서. 그렇지. 아, 이걸 안 썼구나. 네, 어깨를 같이 돌려서 나와야 그러니까 돼. 이렇게 하니까 아, 계속 어렵더라고. 몸이 돌아 나와서. 자, 잠깐 스톱. 지금 팔이 되게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갈 힘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살짝만 더 뒤로 와서. 그렇지. 오케이. 이 감이 좀 있어야 되겠다. 맞나요? 아까보다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 밑으로 내리지 말고 밀어야 돼요. 앞으로 쭉. 그렇지. 조금만 더 두껍게 쭉. 그렇지. 좋아요. 지금 좋아요. 앞으로 쭉. 오케이. 자, 앞으로 쭉. 자, 밑에 치지 말고 높았을 때 마켓 세워서 맞아야 돼요. 그렇지. 마켓 세워줘서 맞아야 돼요. 임팩트. 오케이.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앞으로 쭉. 그렇지. 오케이, 굿. 아, 근데 이게, 야, 서브는 확실히 이 단시간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아, 어렵네요. 네. 많이 어렵죠, 서브. 네. 약간 우리 초보자들이 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개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토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토스가 일단 흔들리면은 그만큼 라켓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럼 가장 이제 토스를 혼자서라도 연습을 많이 해라. 그럼 그게 어디 떨어진 게 최고 좋다고요? 자, 여기서 왼발 앞에 여기. 아, 여기 기준으로 이쪽도 아니고 이쪽. 네, 그죠.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라인 뒤쪽으로 넘어가도 안 되고 무조건 발 앞에. 아, 그대로 던지시면. 발 앞에. 네. 서브는 개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많은 훈련량이 필요합니다. 아, 많은 훈련량이 필요하다. 네. 아, 일단 개인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했었네요. 예, 죄송하고요. 예, 그래도 계속 안 할 겁니다. 아닙니다. 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일단 감사합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젊은 코치님이어서 다른 것도 좀 한번 다음에 배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